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보셨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윌리의 목걸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니니샵의 키트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하나는 기본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볼 예정이고요. 다른 또 하나는 동대문 시장에서 구매한 다양한 펜던트들을 활용해 또 하나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레탄 줄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레탄 줄을 준비하시려면 강아지의 목둘레가 필요합니다. 목둘레를 줄자로 재셔서 길이를 재주세요. 우레탄 줄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늘어난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구슬들의 구멍이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구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마감을 지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키트를 활용해서 한번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트 모양을 꽂아주세요. 하트를 끼고 구멍이 크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비즈를 하나 끼워서 고정볼의 역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밀리지가 않겠죠?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대롱대롱 매달릴 귀여운 장식을 넣어주시고요. 다시 고정볼을 넣어주세요. 다시 하트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 목 앞쪽에 메인 장식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색 색깔을 한번 꽂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목 길이에 맞춰서 쭉 장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지라고. 알았어, 자. 자. 이제 매듭을 한번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은 그동안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두번 정도 매듭을 단단하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뚜껑에다가 강력본드를 한두 방울 짠 다음에 이쑤시개를 활용해서 매듭 부분에만 콕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를 잘 말려주신 다음에 남아있는 끈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잘라주시면 별표 안쪽으로 매듭을 쏙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감쪽같이 매듭이 사라진 게 보이시죠? 짜잔! 그러면 첫 번째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저희만의 스타일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이니셜 펜던트를 활용해서 윌리의 목줄을 만들어 보았고요. 두두두. 또 하나는 펜던트를 활용해서 이 뼈다귀를 먹고 싶어하는 윌리의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종류의 목걸이를 완성을 시켜 보았습니다. 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창작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반려동물과 함께 커플 목걸이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